경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대우서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우서씨의 본관은 대구입니다. 이건 지금의 언덕구자가 이렇게 옛날에 본관을 썼습니다만 지금에는 한자가 좀 달라졌습니다. 대구 직활시가 대우서씨의 시 본관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서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른이 대우서씨의 시조입니다. 대우서씨의 시조 서한은 여러 대에 거쳐서 대구에 정착해서 살아온 사족의 후예로 고려조에서 군기 소윤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대구를 본관으로 삼고 대우서씨 문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숙종 28년에 간영된 대구서씨 세보에 의하면 대구서씨는 이천서씨의 시조 서신일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조선시족통보와 동국만성보 등의 문헌에도 이천서씨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적혀 있으나 그 계대를 고증할 수 있는 그 문헌이 아주 상실되어서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서씨는 시조 소윤공 서윤의 다음 대부터 5대가 실전되었고 고려 말엽에 이르러서 7세 서익진이 판전시시를 역임했으며 그의 아들 서이가 호조 전서를 지냈으나 고려의 구군이 기울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했습니다. 일찍이 영남 내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문장과 도덕을 겸비한 세도 가문으로서 기틀을 다져온 대구서씨는 조선 개국과 함께 많은 인재를 배출해가지고 명문의 반열에 아주 올랐는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구서씨 집안에는 유명한 인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거정 여론은 경국대전을 지는 분이고 서승하는 분은 대제학을 지내는 어른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여기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한 페이지를 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인터넷에도 이분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그 인터넷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또한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유명한 서거정 여론 경국대전을 썼는 여론이라 그랬죠. 이분이 남긴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역지사지라. 항상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입장이 돼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도 생각을 해 봐라. 그래 하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서거정 여론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구서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